김옥빈 남자친구, 김옥빈 악녀 흥행할 수 있을까? 김옥빈은 최근 악녀라는 영화에 캐스팅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녀라는 영화가 어떤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옥빈은 악녀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옥빈 프로필. 김옥빈 나이는 1987년 1월 3일생입니다. 김옥빈 키는 167cm이며 그룹 OK펑크로 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빈 소속사는 화이브라더스이며 가족으로는 배우 최서진이 있습니다. 김옥빈 학력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이며 데뷔는 2005년 영화 여고괴담사를 통하여 데뷔를 했습니다. 김옥빈 남자친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옥빈이 남자친구 복은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김옥빈이 연예인들과 공개 연애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늘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배우 이희준이 있는데요. 김옥빈 이희준은 드라마 유나의 거리를 통하여 연을 맺고 같은 해 12월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열애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김옥빈 이희준 결별 보도가 난 직후 소속사에서는 김옥빈 이희준이 지난달 교제 6개월 만에 결별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옥빈 남자친구 이희준은 노스산나와의 열애 그리고 이혜정과의 열애 이후 이혜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희준의 여러 열애설이 알려지면서 이희준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이희준뿐만 아니라 김옥빈은 로커로 활동하는 스키조 허재훈과 공개 열애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옥빈 허재훈은 연애 2년 만에 결별을 하여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옥빈 나이가 벌써 30세를 넘겼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옥빈 성격도 참 좋고 얼굴이나 몸매도 예쁘고 너무 괜찮은 여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옥빈 결혼 소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옥빈 동생 최서진. 김옥빈 동생 최서진 역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진 나이는 1994년생으로 김옥빈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소속사는 김옥빈과 같은 화이브라더스이며 학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지요. 최서진은 김옥빈보다 더 예쁜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옥빈 데뷔와 동시에 일반인이었던 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에는 연예계에 데뷔하여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진은 김옥빈과의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어 대중들을 흐뭇하기도 하는데요. 악녀를 찍은 언니 김옥빈에 대해서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보러 가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옥빈 악녀 흥행할 수 있을까? 김옥빈은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기를 위해서 노출도 불사하고 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다르게 큰 성공을 거둔 영화는 별로 없는데요.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박쥐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이번 영화 악녀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악녀라는 영화 자체가 국내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옥빈의 열연과 작품성 그리고 화끈한 액션이 볼만한 영화이기 때문이지요. 악녀를 통하여 연기 변신에 성공한 김옥빈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합니다. 김옥빈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